23년 경제가 22년보다 더 어려울 거라고 전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24년 경제 상황을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2023년 경제는 뭐 2022년보다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수치로 나타내는 건데요. 뭐 2020년 우리 경제 한 2.5% 정도 성장한 거로 추정이 되는데 올해는 뭐 정부 목표치 1.6이고요. 예, 저는 뭐 1.2%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GDP를 구성하는 소비 별로 안 좋고 투자 감소세 지속되고 있고 예, 특히 수출이 작년 10월부터 예,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1% 안팎 그 정도만 성장하더라도 올해 뭐 잘한 성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저도 좀 부언 설명드리면 내년 경제 성장률이 어쨌든 기재부가 전망한 게 1.6%니까 그걸 이제 맞다라고 일단 가정하고 말씀드려봐도 이 1.6% 성장률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근데 우리나라 역대 경제 위기가 네 번 있었는데 1980년 오일쇼크 충격으로 마이너스 1.6% 역성장했죠. 그리고 두 번째 IMF 외환위기 때 마이너스 5.1% 역성장했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고 그리고 네 번째 팬데믹 경제 위기 2020년 마이너스 0.7% 이 네 번을 소위 우리가 겪었던 경제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네 번을 제외하면 23년 성장률이 가장 낮죠. 근데 정부가 전망한 1.6%도 가장 낮은 거고 김현익 교수님이 전망하신 1.2%는 더 낮은 거죠. 어쨌든 이 네 번을 제외하면 가장 낮아요. 근데 경기 침체를 정의할 때 그 정의가 다 모호하거든요. 저마다 기준이 달라. 근데 저는 전망의 기준을 잠재 성장률로 기준하는데 잠재 성장률을 못 미친다.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로 저는 판단하는데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1.9,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훨씬 밑도는 경제, 그러니까 경기 침체 국면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경제 위기로까지 판단할 수 있는데 경제 위기까지는 전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서 앞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구성 항목도 중요한데 정부가 전망하기로 수출 마이너스 증가율이고요. 그리고 설비 투자, 건설 투자, 기업의 투자예요. 둘 다 마이너스입니다. 유일하게 플러스인 게 소비 부분인데 2.5% 정도 소비가 나름 뒷받침된다고 전망했는데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이 소비마저 뒷받침되지 않으면 1.6%도 어렵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대한민국 경제를 추적 관찰해 오셨는데 그 경기 침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러면은 이제 숫자적으로 알긴 알지만 네. 일반인 분들이 좀 체감하는 그런 좀 실질적인 예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경기 침체 부분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일단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체감하는 그 모든 숫자들이 안 좋다 이런 거죠. 소위 텅장이라고도 표현하고 월급 빼곤 다 오른다. 이게 그 체감하는 경제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물가는 22년에 고점을 찍었지만 상승률의 고점인 거지 물가의 고점은 아니죠. 23년에 물가는 더 올라갈 거죠.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대략 3.5% 수준이니까 22년에 그 가격보다 3.5% 정도 전반적으로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는 여전히 더 올라요. 물가 상승률의 정점인 것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 소득이 그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명목 소득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물가는 오르는데 실질 소득은 줄어들고 명목 소득도 줄어들죠. 왜냐하면 기업들이 수출 침체되고 또 투자 침체되면 그것이 경기에 영향을 주고 기업들은 소극적으로 사업을 하게 돼요. 그럼 당연히 실적이 둔화되죠. 이런 것들이 개인 소득이나 혹은 고용 침체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런 영향. 결과적으로는 소득 줄고 실질 소득은 더 줄고 이자 부담은 더 커지고 반대로 물가는 계속 오르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그런 경기 침체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의 디 이코노미스라는 경제 주간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얼마 전에 경기 둔화는 자기가 아니라 자기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해고당했을 때가 경기 둔화다. 경기 침체라는 거는 자기가 해고당했을 때 경기 침체다. 예, 그다음에 예. 뭐 대공황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예. 예, 그럴 때는 저나 우리 저 김 교수님처럼 경제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해고당했을 때가 대공황이다.
뭐 이런 비유를 해놨을 텐데. 예, 그런데. 대공황까지는 안 오겠네요. 예, 대공황까지는 뭐 안 올 것 같고. 예, 그런데 그 경기 침체라는 것은 경기가 이렇게 나빠지면은 기업체들이 예. 각종 비용을 절약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어디 어디 쓰는 걸 줄여라. 그 다음에 카드 사용, 법인카드 사용을 줄여라. 아, 예.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예. 뭐 그리고 거기다 조금 더 나가면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예, 그리고 가게 입장에서는 기업도 월급도 별로 안 주고 그다음에 실질 소득 줄어드니까 실제적으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맞아요. 뭐 이런 때가 아마 경기 침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침체 국면 너무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21년까지만 해도 기업을 만나면서 이 뭐 경영 전략 회의에 참석하고 그러면 기업들의 고민이 우리 A사업 해볼까? B사업 해볼까? 예. 신사업. 근데 22년에 만난 기업들의 같은 기업을 만나도 그 고민, 삼성전자 포함입니다. 고민이 뭐냐면 우리가 A사업, B사업 하고 있는데 뭐부터 접을까요? 그만큼 구조조정, 이게 구조조정이죠. 그런 과정에서 사실 그 사업 자체가 하나가 제외되면 그러면 그 사업을 위해 납품하던 중소, 중견기업의 공급업체들은 그냥 매출 자체가 날아가죠. 그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텐데 그것이 우리의 명목소득 자체를 떨어뜨린다는 거죠. 실질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명목소득 자체가 평균적인 명목소득 이렇게 세 명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 명은 세 명이 다 소득이 있는데 두 명 중에 한 명이 소득이 0이 돼요. 실직을 당해요. 그러면 세 명의 평균소득은 줄죠. 명목소득이 주는 거예요. 명목소득이 줄면 실질소득은 더 주니까 이건 정말 경기 침체 국면이다. 그러니까 기업의 낙수 효과마저 사라지는 그런 국면이지 않을까. 그래서 고용 침체가 원래 후행적이기 때문에 23년 한 저는 2분기 정도에 고용 침체의 모습을 그 고용 지표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예, 우리나라 실업률 뭐 2%대로 굉장히 낮은 건데요. 네, 네. 뭐 실업률이 내년에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실업률이 뭐 과거처럼 그렇게 높은 수준 유지할 가능성 낮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저 일할 사람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15세에서 64세 인구를 일할 수 있는 인구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 인구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일본이 그렇게 오랫동안 장기 불황에 빠져서도 그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서 실업률은 그 2%대 굉장히 낮은 수준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뭐, 경기가 침체된다고 우리가 뭐, 실업률이 뭐, 7, 8%로 올라갈 가능성은 낮은데, 네. 예, 그래도 한 2%대에서 3, 4%대까지는 네.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입니다. 고용이라는 면에서 이제 정부의 전망조차도 네. 22년에 취업자 증감폭이 80만 명이 넘었어요. 네. 23년 취업자 증감폭이 1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8분의 1이에요, 증가한 폭이. 그만큼 23년에 고용 침체도 본격화된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10만 명을 언더로 찍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일이 23년에 나타나니까 어쩌면 정말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경기 침체를 체감하는 그런 국면이 시작되지 않을까 뭐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작년에 뭐 고용이 한 80만 명 늘어났는데 그거는 주로 저 어르신들 60대 이상 이분들이 정부에서 뭐 가벼운 일을 주고 예, 그래서 그분들 고용이 늘어났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올해 고용이 10만 명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 그분들을 일자리는 올해도 늘어날 겁니다. 네. 경기가 어려우니까 정부가 쓸 텐데요. 네. 상대적으로 일해야 되는 30, 40대 일자리는 많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실질적 네. 고용은 더 준다는 예. 거죠. 예. 실물 경제가 이제 어려운데 그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을 좀 구분해서 또 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실물 경제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주식시장은 이런 걸 선반영해서 먼저 내려왔다. 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증시가 여전히 안 좋을 것이고 저축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의견도 많은데 23년 증시 흐름은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증시 흐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점은 통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3년 1분기 주가가 그렇게 좋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다만 22년 4분기 10월 정도가 저점 형성 구간이다. 근데 23년에도 안 좋습니다. 근데 마치 박스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국면을 연출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판단할 때 돈의 이동을 보면 될 텐데
마치 뭐 2020년에 금리를 인하하면서 주식시장에 돈이 대거 이동했듯이 22년에는 금리를 인상하면서 은행으로 돈이 대거 이동했었던 거죠. 이런 흐름처럼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이 계속 이탈하는 흐름이고, 그러나 그 이탈이 언제까지냐? 기준금리의 고점으로부터 3개월에서 6개월 전이죠. 그러면 23년 1, 2분기 정도의 기준금리가 다 다른다 라고 이렇게 대부분이 전제를 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 전제를 하고 있고요. 투자자들도 그렇게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아 그럼 기준금리가 23년 1, 2분기 그 사이 3, 4월 그 지점에 고점을 형성하겠구나 라고 판단하면서 대략 5개월, 6개월 전에 먼저 움직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에 돈이 다시 유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러나 주식시장은 저점 찍고 반등하고 반등한다 하더라도 그 회복세가 매우 뚜렷하진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23년에는 말 그대로 경기 침체 국면이니까 특히 우리가 어떤 기업에 이 기업 잘할 거야 하면서 기대에 투자를 하죠. 근데 분기 발표를 합니다. 할 때마다 내가 예상했던 만큼의 실적이 아닌 거예요. 지금 많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테크 기업 포함해서 국내 뭐 건설사나 제조사나 서비스 기업 다 할 것 없이 설비 투자 규모를 줄여요. 줄인다는 얘기는 향후 매출액이 기존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거죠. 증가율이 둔화되거나 매출액 자체가 줄어든다는 걸 뜻하죠. 그러면 이것이 결국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의 감소로 나타나요. 그러면 결국 나름 주식시장 괜찮을 거야 하면서 기대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마저도 실적 발표되거나 실적 발표되기 전에 경고나 이런 기사를 보면서 실적도 어둡네 하면서 또 실망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반복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경기 침체라는 얘기는 결국 실적에 대한 기대 자체가 꺾이는 모습이죠. 그래서 저점은 통과하지만 주가가 매우 뚜렷한 드라마틱한 반등, 이것을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뭐 작년에는 우리 경제가 2.5% 뭐 괜찮은 성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주가는 특히 코스닥 중심으로 러시아 주가 다음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네, 코스피도 세계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어요. 네, 작년은 주가는 많이 떨어졌는데 실물 경제는 뭐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는 아마 투자자들이 경제는 이렇게 나쁜데 왜 주가가 안 떨어지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 그만큼 우리 주가가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예, 저는 거시적 측면에서 우리 저 코스피를 우리 명목 GDP,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 금액, M2를 고려한 총 유동성,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하는데요. 예, 사실 저 2021년은 지나치게 과대평가됐어요. 3,300 같은 코스피가 그러나 2,150대까지 한때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제 변수에서 지나치게 미리서 저평가 영역에 들어서 버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실물 경제 기업 수익은 안 좋은데 주가는 안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물 경제가 침체니까 여기서 추세적으로 뭐 3천 넘고 예, 그런 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일정한 수준에서 박스권 이런 걸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거 박스권 장세에서는 지수보다는 굉장히 그 종목 간 차별화가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올 한 해는 누가 어떤 종목을 투자하느냐 거기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어떻게 저랑 똑같은 생각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웅달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23년은 진짜 종목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내년 수출 증가율 자체가 마이너스예요. 그 이유는 사실 10월, 11월부터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졌는데 수출이 둔화되다가,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반도체가 20% 정도 차지하니까. 근데 반도체 외에도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뭐 스마트폰, 가전제품, 컴퓨터, 이게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들이거든요. 15대 주력 수출 품목. 이게 다 내구재 성격이잖아요.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유독 내구재 수요가 줄어요. 왜냐하면 기업들의 생산설비 투자가 위축되죠. 생산설비 투자 위축이라는 얘기는 앞에 말씀드렸던 선박 수출이 준다, 반도체 수요가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게도 마찬가지, 경기가 안 좋을 때 막 식료품 소비를 줄이진 않거든요. 다만 내구재 소비를 줄이죠. 자동차 다음에 바꾸자, 가전제품 다음에 바꾸자.
이런 것들이 맞물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 자체가 유독 경기 침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런 섹터, 내구재를 생산하거나 산업재라고 하죠. 이런 산업재를 생산하는 이런 섹터의 경우에는 좀 경기 침체에 직결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실적도 어두울 뿐만 아니라 이게 뚜렷하게 반등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필수재적 소비재, 그런 영역의 경우에는 오히려 좀 기회적인 요소도 있겠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국면에도 굳이 이런 소비 지출을 줄일 필요가 있느냐 하는 영역들, 그런 영역들은 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현재 경제를 나타낸 지표는 정말 기대보다도 더 낮게 발표될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도 그렇고 기업 수익 증가도 그러는데요. 그런데 올 한 해는 저는 미래를 나타낸 경제 지표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대표적으로 선행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OECD에서 우리 선행지수 발표하고 통계청에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네, 그게 뭐 OECD 기준으로 2021년 5월 정점, 그 다음에 우리 통계청 거는 2021년 6월 정점을 치고 계속 떨어졌거든요. 뭐 그 뒤로 주가도 같이 떨어졌죠. 네, 그런데 이런 지표들이 뭐 제가 예상하면 올 상반기 어느 시점에서 저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들은 계속 안 좋을 텐데 미래를 나타내는 경제 지표들은 어느 정도 방향을 전환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주가라는 걸 선행하기 때문에 현재의 경기보다는 미래의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들 올해는 이런 거 관심을 가질 수가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심지어 삼성전자 주가마저도 우리가 선행지 순환변동치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삼성전자 주가도 2021년 6월에 뭐 9만 원 넘고 10만 전자 이야기 나올 때 그때 선행지수 꺾였거든요. 예, 그래서 뭐 경기가 꺾으면은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게 경기 관련주죠. 예, 그래서 같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예,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 선행지수가 방향 전환하면은 이런 것들도 많이는 못 오르지만 어느 정도 방향 전환 시점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오히려 삼성전자 주가가 경기 선행지수 역할을 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그 경기 선행지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영위하는 그 사업군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교수님 말씀 중에 거의 비슷한데 차이가 있는지만 좀 확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왜냐하면 23년 1분기가 저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교수님 의견 잘 이제 쫓으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차이가 지금 보니까 22년 10월이 오히려 저점이고 그거보다는 23년 1분기는 높아진다. 다만 박스권에 갇힌다라는 쪽이었는데 교수님은 22년 10월보다 더 낮아진다라는 뜻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제가 보는 거는 우리 선행지수에 선행하는 게 장단기 금리차거든요. 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라면 우리나라 10년 국고채 수익률하고 1년 국고채 수익률 차이인데요. 네. 네, 그게 선행주 순환 변동체, 뭐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빠를 때는 1개월, 늦을 때는 한 5개월 정도 선행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지난해 12월 10년 국채 수익률이 1년짜리보다 더 낮아져 버렸어요. 12월까지는 장단기 금리차가 많이 역전까지 됐다는 거죠. 뭐 이거 선행성을 보면은 아마 1월 무렵에는 선행지수가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이게 일별로 보면은 아주 장단기 금리차 일별로 보면은 최근에 조금씩 축소되고 있거든요. 뭐 이게 저는 서서히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굳이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요약을 해본다면. 22년 10월이 저점일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23년 1분기까지는 저점에 가깝게 상회할 수도 있고 하회할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저점 구간 박스권에는 갇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혹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그럼 혹시 요즘에 그 유튜브 이제 댓글을 보면은 2000선 무조건 깨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혹시 그렇게 좀 한번 제가 직접적으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2000선 깨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22년 10월이 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금리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는데 그게 추가적으로 반영될 만한 주가 하락은 없습니다. 근데 경기 침체 국면이 지속됨에 따라서
어두운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기업 실적이 어두우니까 그래서 이제 기울기 자체가 좀 좋지 못하다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제 위기급으로까지 확산되면 일시적인 코스피 하락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경기 침체로 지금 가정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됩니다. 교수님 혹시? 예, 저도 뭐 지난번에 2135까지 떨어졌었는데요. 뭐 그거는 우리 상당히 상반기 경기 침체를 반영한 것이다. 뭐 그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단지 그 예생적인 충격이 오면은 어쩔 수 없이 그 밑으로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죠. 예, 그게 뭐 북한 문제일 수도 있고 뭐 대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예, 사실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이런 거 비정상적인 것만 제외하면은 예, 저는 전저점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대중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섹터가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IT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를 중심으로 한 요거 세 가지인데 혹시 이 세 가지도 좀 의견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반도체, 2차전지, IT 플랫폼 할 것 없이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갈만한 산업 섹터인 거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여러분 장기 투자하시는 데는 좀 긍정적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다만 23년 이런 경기 침체 국면에서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비중이 고작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전기차가 이 전체 시장을 대체해 나갈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게 100%가 되려면 아직까지 고지에 달하려면 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기차 시장 혹은 배터리 시장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저는 유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플럭추에이션을 그리면서 유망할 것인지 플럭추에이션을 그리면서 떨어질 것인지를 판단해야 될 텐데 23년은 그렇게 이 반도체나 자동차 섹터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선반영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경기 침체 국면에 자동차 수요 자체가 줄어요. 전기차를 포함한 모든 수요 자체가 줄어요. 물론 자동차 수요가 주는 과정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늘겠죠. 그 지표를 좀 잘 구분하셔야 되겠는데 자동차 수요가 줄고 또 가전제품이나 각종 내구재 수요 자체가 줄기 때문에 특히 23년 1, 2분기까지는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경제를 볼 때 상저하고로 보고 있거든요. 한국은행도 상반기가 특히 어렵고 23년은 괜찮다. 글로벌 기관들도 대부분 그렇게 봅니다. 오늘 아침에 IMF 총재께서 세계 주요국 중에 3분의 1이 경기 침체에 처한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렇게 1월 달에 IMF 경제전망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먼저 넌지시 가이던스를 보여주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소위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과 같은 주요 선진국 권역에서의 신산업 투자라든가 특히 내구재 수요가 크게 꺾이기 때문에 그게 반영되는 국면이 23년 내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해 본다면 선행해서 23년 1, 2분기까지는 그런 영역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겠다. 오히려 더 조정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주가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하고 거의 방향이 같다. 근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뭐 빠르면 1, 4분기에 저점을 기록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아마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차 전지, 예, 장기적으로 뭐 전기 자동차가 추세죠. 예, 근데 커다란 추세에서 지금 경기가 침체 온다, 자동차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예, 이런 기대가 나오면서 실제로 자동차 수요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장기 성장 과정에서 진통이다. 여기서 더 떨어지면 2차 전지 주식은 좀 사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네이버 같은 뭐 플랫폼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죠. 예, 그런데 예, 제가 그 네이버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영업이익, 그 다음에 매출액, 이거 보니까요. 작년보다 올해 뭐 삼성전자, 현대차 이익도 다 작년보다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네이버는 올해도 매출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난다고 이렇게 전망하거든요. 예, 경기에 덜 민감한 종목이죠. 예, 그런데 네이버 주가가 한때가 48만 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18만 원까지 떨어졌는데요. 48만 원은 뭐 지나치게 좀 과대평가된 거죠. 예, 그래서 뭐 저는 이번 코로나로 우리 사회가 그냥 한마디로 트랜스포트 사회에서 텔리포트 사회로 가고 있다. 트랜스포트 사회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같은 교통수단 이용해가지고 얼굴을 맞대면서 일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많은 일이 사이버상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큰 추세상에서 이건 변하지 않은 추세일 것 같은데 네이버 같은 주식이 이런 추세를 강조해야죠.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가 지금 지나치게 떨어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멀리 내다보면은 뭐 지금 주가가 재평가됐다. 뭐 서서히 사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하고 조금의 차이는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1분기보다는 2분기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게 좀 차이인 것 같고요. 뭐 1분기에 사시나 2분기에 사시나 그 차이는 뭐 크게 없다 그러시면 시점 구분은 좀 덜 하셔도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내구재적 성격의 그 섹터 이런 영역은 그러니까 금리 인하론이 크게 부상할 때 시장이 금리 인하 이제 곧 있을 거야라는 그 기대감이 23년 중반쯤에 시작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이 크게 본격화될 때 그러니까 시장은 아 이제 금리 인하를 확실히 기대하면서 또 주식시장으로 돈이 대거 몰릴 때 그때는 또 그런 영역으로 집중적으로 몰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빠질 때도 그런 영역을 먼저 중심으로 빠져나가고 들어올 때도 그런 영역을 집중적으로 먼저 들어옵니다. 성격상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시점을 주식 비중을 많이 늘려나가는 시점을 2분기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교수님 조금 더 앞당겨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행간을 잘 구분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저 투자라는 거는 늘 그 수익률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하고 적정한 조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2020년, 2021년에는 제가 평가하는 명목 GDP 이런 여러 경제 변수에서 주가 가대평가됐어요. 네, 그래서 수익률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은 우리 주가가 이런 거시 경제 변수에서 저평가형에 들어섰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지만 수익률에 조금 더 초점을 중점을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적정 주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명목 GDP로 측정하면 지금 적정 주가가 3천이 넘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2150 뭐 이 정도까지 떨어졌으니까 추세 밑으로 떨어진 거죠. 시간이 가면은 자산 가격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추세에 접근해 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추세에 접근해 갈 것이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저 뭐 주가 3천 시대에 정말 뭐 주식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졌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 인구가 뭐 600만 명에서 1300만 명이 넘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시장을 지금 일부 분들이 좀 떠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예, 저는 오히려 이런 때 그 주식시장에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뭐 시장 금리는 이미 정점을 쳤다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 10년 국고채 수익률이 4.6까지 떨어졌다가 4.6%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뭐 3.5%까지 올라갔죠. 예, 그리고 나누는 게 은행 금리 그 다음에 저 한국은행 기준금리인데요. 은행금리 중에서 그 11월 달 한국은행 그 가중평균금리라는 걸 이렇게 발표하는데요. 예, 주택담보대출이 10월보다 11월에 좀 떨어졌더라고요. 예, 저는 이게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아마 뭐 올 1월에 한 번쯤 더 올릴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그 3.50%에서 예, 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그 시장금리가 예상한 것처럼 우리 경제 성장률 안 좋고 물가상승률이 앞으로 낮아질 거라는 거죠. 이걸 이제 부동산하고 관련시켜서 생각해 보면요. 뭐 자산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하고 경기죠. 예, 사실 부동산 추세를 꺾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금리 상승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면은 예,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기대도 나오고 전망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부동산 하락 폭도 좀 줄어들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 집값, 아파트 가격 이런 거를 결정하는 요인을 보면은 금리도 중요하지만 집값을 경기가 더 많이 설명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동행주 순환 변동치거든요. 그게 작년 10월 정점으로 11월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했다고 실제로 꺾였는데요. 이게 한 최소한 한 20개월 정도는 저는 꺾이리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은 집값은 뭐 단기적으로 더 떨어질 수가 있고요. 오르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금리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기준금리와 시중금리를 좀 구분해서 좀 이해하시는 게 좀 편하실 것 같다 생각이 되고요.
기준금리는 어쨌든 23년에 추가적으로 인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베이비 스텝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늦어지면 23년 2분기까지도 추가적인 베이비 스텝, 왜냐면 그건 역시 물가에 따라 달린 거예요. 왜냐면 23년 상반기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4.1%나 되는데요. 그 물가 상승세가 생각보다 더 안 잡히고 더 위로 올라간다. 지금의 전제에서는 4.1%인데 생각보다 안 잡히고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뭐 교통요금 다 올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반에 반영되는 관점에서는 물가가 지금 전망치보다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러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베이비 스텝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의 23년 상반기 내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고요. 기준금리 인상이 그렇게 단행되는 관점에서 시중금리가 먼저 올라갔다가 꺾일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근데 오히려 시중금리가 후행해서 올라가거나 동행할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중금리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감히 뭐 전망치를 제시하기보다는 그냥 기준금리에 동행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게 일단 전제를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시중금리 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는 더 올라가는 거라고 일단은 판단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은 사이클 앞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물가 설명할 때도 수입물가 지수가 먼저 상승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그 다음 한 3개월 후행해서 올라가고 이게 안착되면 소비자 물가가 또 안착되다가 수입물가 상승률이 또 이렇게 떨어지면 또 후행해서 떨어지는 이 선행지표 성격을 말씀드렸는데 주식시장은 이 경기와 선행해서 움직이는 거고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경기와 오히려 후행해서 움직입니다. 부동산과 고용이 가장 대표적인 후행 변수예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부동산 시장은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특히 기준금리가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이제 투자자들 매도 의사를 좀 더 강하게 만들죠.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리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정말 매수하죠. 어렵겠다. 도저히 이거는 그냥 구매 의사뿐만 아니라 구매 여력 자체를 꺾어놓는 거죠. 그것이 결국 매수세를 밑으로 자극하고 매도세를 더 강하게 하니까 결국 매물도 적지만 매물이 거래되는 양은 더 줄죠. 거래 절벽인 거죠. 이게 고스란히 나타난 지표가 미분양 주택 건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분양 주택 건수가 지금 저점 찍고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전 고점을 다시 도래하는 데는 아직도 이 기울기로 봤을 때 한 6개월 정도 남았어요. 근데 전 고점을 갱신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22년, 23년 내내 주택 공급 확대 보급 그게 가장 쟁점이 되는 우리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정책이었거든요. 공급 확대. 그러니까 20년, 20 혹은 19년 그때보다도 주택 공급을 더 많이 풀리고 매수세는 약하니까 그러면 분양 물량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전 미분양 주택 건수의 고점을 갱신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23년 중반 6월, 7월 이 정도까지도 미분양 주택이 더 쌓이면 쌓일수록 집값 상승률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월간 단위로 지금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1.57% 하락하고 있고 주간 단위로 대략 0.5%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락률이 월간 단위든 주간 단위든 둘 다 23년 중반을 향해서 더 떨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절대 다 떨어졌다고 매수 시점이 아니라 이게 0에 가깝게 올라가죠. 그런 지점도 매수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집은. 그래서 매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시점은 이게 다 떨어지고 제로에 가깝게 좀 부합해서 올라가는 그 직전의 구간, 그때 좀 적극적으로 집을 알아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럼 2023년은 우선 내 집 마련 계획을 조금 미뤄둬도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내 집 마련은 저는 좀 여유 있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저 집이라는 게 사는 것이니까 여유가 있으면 여유 있는 돈이 있으면 뭐 사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급매물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경매도 나올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아주 싸게 나온 집은 사셔도 되는데요.
그런데 저는 집값이 최소한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락 국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좀 더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서 의사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조금 우스갯소리지만 애국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왜냐하면 집값의 하락보다 폭락에 좀 그 무게를 더 많이 두고 있고, 집값 상승보다 집값 폭락이 경제에는 더 위험합니다. 특히 자산 규모가 부채 규모보다 떨어지는 그런 우리 소위 가계부채 고위험군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지금 5%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애국자라고 하신다면 좀 먼저 매수하셔도 된다. 여유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지만, 정말 나 힘들게 돈 모았고 영끌해서 집을 사야 되는 입장이고 이게 내 전재산이고 이렇게 내 집 마련의 시점을 고려하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평범한 우리 저를 포함한 서민이라고 하신다면 내 집 마련의 시점을 더 보수적으로 천천히 가져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절대 지향해야 될 게, 우리 동네 집값 알아보니까 50%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사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 정말 우리 채널에 와서 질문 많이 주시거든요. 제가 댓글을 뭐라고 해드리냐면, 그 떨어지는 지점에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 남았다면 매수 지점은 더 늦춰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제로에 가깝게 올라갈 때 그 지점에 사도 늦지 않다. 그렇게 저는 의견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 코로나 이후에 그 이제 동학개미라는 표현도 쓰이면서 이 경제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투자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맛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2023년 올해를 맞이하면서 이게 가난해질 것이다,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하니까 이제 두렵고 정말 희망도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그 펀더멘털 자체가 약해진 건지, 아니면 여기서 또 힘을 갖고 다시 좀 희망을 갖고 한도약 할 수 있는 건지, 희망의 메시지까지도 한번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저 투자라는 거는 늘 그 수익률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하고 적정한 조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0년, 2021년에는 제가 평가하는 명목 GDP 이런 여러 경제 변수에서 주가 가대평가됐어요. 네, 그래서 수익률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은 우리 주가가 이런 거시 경제 변수에서 저평가형에 들어섰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지만 수익률에 조금 더 초점을 중점을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적정 주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명목 GDP로 측정하면 지금 적정 주가가 3천이 넘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2150 뭐 이 정도까지 떨어졌으니까 추세 밑으로 떨어진 거죠. 시간이 가면은 자산가격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추세에 접근해 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추세에 접근해 갈 것이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뭐 주가 3000 시대에 정말 뭐 주식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졌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 인구가 뭐 600만 명에서 1300만 명이 넘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시장을 지금 일부 분들이 좀 떠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이런 때가 주식시장에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뭐 끝으로 의견을 드린다면, 20년, 21년, 22년 또 23년을 맞이했는데, 2020년대 우리가 맞이한 굉장히 안 좋은 변수, 우리가 통제할 수 없었던 변수가 코로나19와 전쟁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두 가지 거대한 우리 세계 경제를 짓누르는 두 가지 변수가 이제 해소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23년에 집중되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종식, 그리고 전쟁의 종식, 이것에 대한 좀 기대, 이걸 두 가지 중요한 이 시나리오를 좀 전제로 경제가 또 어떻게 달라질까,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할까라는 것을 관전 포인트로 또 가져가신다면 또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시간 관계상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해외 여행객이 매월 대략 몇 명 나가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해외 여행객이 원래 코로나19 전에 대략 200만이 넘어요. 250만 명 정도가. 근데 코로나19 때 제로가 됐죠. 지금 최근 통계로 봤을 때 한 80만 명까지 회복됐어요. 근데 250만 명에서 아직 반도 안 온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19의 종식이면 당연히 250만 명 이상으로 올라가겠죠. 그렇게 가정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게 해외여행객 추이가
정말 급등락이 없이 계속 250만 명으로 유지돼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때 제로가 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아직 반도 못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회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코로나19의 종식이 될 때 어떤 변수가? 그럼 특히 마스크 벗을 때 화장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요. 그리고 정장 수요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식장 하객 수가 늘어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대면 면접이 생기고요. 대면 회의, 대면 출근, 그러니까 비대면 방식에서 이런 것들이 정장 수요를 또 늘려놓습니다. 그리고 만남, 이런 관계 이런 게 많이 형성되면서 그리고 당연히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면세점 수요라든가 항공, 여행 이런 서비스업의 이제 회복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세계 경제가 침체되는 국면에서 내구재 수요가 급격히 둔화하면서 경기가 침체된다는 것이지 회복되는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산업적으로 구분을 해봐도. 그런 것들을 좀 가정하시고 이런 어떤 모멘텀이 있을 때 앞에 말씀드렸던 이 세계 경제를 억눌렀던 두 가지 요소가 또 긍정적으로 이게 해소되는 과정. 지워지는 과정에서 또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회적인 그런 요인들도 좀 살피시면서, 이런 건전한 의사결정 하시면, 투자 의사결정 하시면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터널의 끝에 빛은 있는 거죠. 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김영희 교수님이 계신 한, 터널의 끝은 있다. 또 2023년 힘들 때마다 네. 그분 또 출연해 주시고, 죄송하지만 또 더 왕성하게 활동해 주셔가지고 그 희망의 메시지 좀 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해 첫날에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귀한 말씀 나눠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